전국 탑텐 가요쇼 꽃처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의 주인공 은가은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운명 하나뿐인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아 당신이 빛이라오 그리 당신이란 꽃 나를 꽃길로 이끄나 외로움에 떠오르는 당신이란 별 멀리서 나를 또 비추네 하늘이 그렇게 못한 남자 때 보낼 순 없어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대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 oh,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는 어둠 다시 나를 찾지 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20년의 세월 저 말고도 정말 많은 가수들이 오늘 이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가요의 앞장서는 최고의 레전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발전해 주시고요. 저희 가수들도 여러분들의 힘에 입어 열심히 출연해서 노래 많이 부르겠습니다. 전국 탑10 가요쇼가 10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가수에게 희망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전국 탑10 가요쇼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00회, 3000회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사로다 경사로다 전국 탑10 가요쇼 1000회를 맞이했대네요. 저는 가수 유진아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 가요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천회를 맞은 전국 탑10 가요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멋진 무대가 있기에 많은 가수들이 노래하고 어려운 시기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요. 천회를 맞아 앞으로 2000회, 3000회 오래도록 함께하는 전국 탑10 가요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천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국악 경력 20년 이소나가 부릅니다.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 마음은 갈대랍니다. 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헤어지면 눈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속에 멋진 춤.
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을 왜 했나. 활짝 핀 꽃처럼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알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사랑아 오지 말아라 이 나쁜 사랑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래.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래. 스치고 간 바람이더라. 속한 사랑 내 가슴만 울리고 가네. 아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놈의 사랑 이놈의 사랑 저 구름 내려가다오. 사랑아 오지 말아라 이 나쁜 사랑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래.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래.
놓지 말아요 곁에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하네 사랑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한없이 지새우던 밤 이제는 말해요 두려운 마음 버리고 함께 하자고 보고 싶단 나의 말이 들린 건가요 내 마음을 받아준 그대요 사랑한단 말을 이젠 해도 될까요 그대 이제 내 사람이니까 사랑하네 사랑아 이제야 닿을 뜻을 놓지 말아요 곁에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하네 사랑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 닿을 수 없었던 그립던 시간이 이제는 끝나가 우리 약속해요 서러운 마음 버리고 영원하자고 보고 싶단 나의 말이 들린 건가요 내 마음을 받아준 그대요 사랑한단 말을 이젠 해도 될까요 그대 이제 내 사람이니까 사랑하네 사랑아 이제야 닿을 뜻을 놓지 말아요 곁에 있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하네 사랑아 내 곁에 머물러줘 영원한 내 사랑 소중한 내 사람아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네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누구나가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네 아 힘들면 어때 나무 그늘 안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 되는 거지 아 눈물이 난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구름도 떠나고 석양 미칠 때쯤 날아가는 저 새처럼 나도 홀홀 날고 싶다 생이 길을 함께 걷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전망이 커진 함성 한번 주십시오. 자 함성. 나의 인생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네. 바람처럼 달려온 인생 누구나 다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네. 아 힘들면 어때 나무 그늘 안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 되는 거지. 아 눈물이 난다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구름도 떠나고 석양이 줄 때쯤 날아가는 저 새처럼 나도 월월 날고 싶어. 사랑하는 당신과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전국 탑텐 가요쇼 수많은 정말 김하성 같은 훌륭한 가수분들이 무대를 빛내주셨잖아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존경하는 가수분들, 선배님들 많죠? 아 너무 많죠. 뭐 혜은이 씨, 김혜연 씨, 김수희 씨, 주현미 씨, 유진아 씨, 서른도 씨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죠. 정말 많은 선배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중에 거의 이제 10명 중에 9명은 여성분이고 한 명 아무래도 제가 많이 듣고 수도 있어요. 연습하고 많이 듣고 네. 따라하는 선배님들 여자 가수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이 전국 탑10 가요쇼를 빛내주셨는데 오늘은 또 그 둘을 이어서 이 무대를 계속 이끌어줄 후배 가수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트로트계 네. 차세대 자 깜찍 발랄 정혜은 씨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저음 보이스 하면 이분이 최강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감성장인 별사랑 씨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저 드디어 이제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 트로트 신동. 그래요. 저도 직접 이제 보게 됐어요. 우리 박성훈 씨. 박성훈 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정혜연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너무 정들어 너무 정들어 떠날 수 없는 당신 떠날 수 없는 당신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 천회 특집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와 정말 눈부시게 반짝반짝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득 드리고 싶어서 제 신곡 중에 아주 행운 가득한 온다 온다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 둘 떠나가는구나 늘고 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마음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두 번 한대도 웃어넘길 그럴 나이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따져보려 하지마.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놓지마 놓지마 자신을 놓지마. 사는 게 행복인 거야. 내 생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고 신나게 살아보자.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자신을 놓지 마. 사는 게 행복인 거야. 내 인생도 살리고 네 인생도 살리고 신나게 살아보자.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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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놀아보자. 제가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박성호 씨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우리 박성호 씨가 앞으로 전국 탑10 가요쇼 천회 책임질 것 같아. 오, 앞으로의 천회를 또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전국 탑10 가요쇼 벌써 우리가 그래야 반가워서 천회를 넘게 네. 그냥 20년 넘게 정말 사랑을 받아봤는데 수많은 가수분들이 무대를 꾸며주셨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전국 탑10 가요쇼 역사를 함께한 분과 네. 제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아, 허찬미 참 잘 살았구나. 저 스스로에게 네.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최고예요. 예, 허찬미 씨 덕분에 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편안하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관객 여러분들이 반겨주셔서 정말 이제 안심하고 네. 오래간만에 MC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베테랑 네. 아나운서 MC답게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유, 고마워요. 제가 옆에서 고마워요. 힘이 나고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아유, 고마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영구 형이 칭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다음 무대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분의 무대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바로 카이니어라. 카이니어라. 송가인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아 멈추어라.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여라. 우리 송가인 씨도 탑텐가요 쇼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생각나시나요? 그럼요. 네,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기분이 어떠신지. 그때도 예전에 무명 때 이 자리에 섰었는데 그때도 근데 항상 청주분들께서 포옹과 박수를 너무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정말 기억에 남는 무대였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더 뜻깊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다시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 아니에요? 네, 옛날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너무 나고. 네. 와, 또 다른 느낌에 지금 이제 전국에서 송가인 씨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럼요, 그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네. 네. 이제 원숭이까지도 보이시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더 맞아주시는 그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너무 가슴 벅차고. 네. 항상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무대에서 노래하는 느낌은 어떠세요? 사실 그때도 너무너무 떨렸지만 네. 오늘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떨리신다고요? 네. 에이, 하나도 제가 안 진짜 안 떨리는 척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심장이 그냥 진짜? 터져버릴 것 같아요. 진짜요? 송가인 씨도 떨리시는구나. 네.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 마이크 소리 들려줄 수도 없고 이거 떨리네. 들려요. 자, 이렇게 송가인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천에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무궁무궁 발전해 나가시기를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송가인 씨 노래를 끝으로 청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린
밝은